필그림교회가 중앙아시아에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연합신학대를 운영하며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한인교회와 함께 우림신학대를 지원하고 사역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이른바 스탄 지역으로 구성된 5개국을 지칭합니다.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개신교인은 1% 미만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필그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아시아 교육재단은 현지 목회자를 세울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중앙아시아 연합신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키르기즈스탄에 우림신학교를 세워 사역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은 지난 14일 중앙아시아 선교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선교 비전을 나눴습니다. 교육재단 이사장 양충길 목사는 이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앙아시아 지역의 비전을 함께 세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필라 영생 장로교회 담임 백운영 목사는 이날 천국 축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리는 축제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어느 모임이건요. 저는 축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조그만 축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저기서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축제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는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열리는 그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중신대는 지난 4년간 신학 석사와 학사 18명을 배출했으며, 우림신학교에서는 현재 15명의 학생들이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